동생들의 악업은 소매 스스로 등잔이 되어 오직 돌아올 건데 여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들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2014 팔공산 승시축제 개막 법요식 진행을 맡은 불교방송 아나운서 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하는 승시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승시장터와 더불어 특히 올해는 만남과 나눔, 소통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터를 통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나눔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나눔장터, 또한 진도특산물장터, 착한스님 짜장의 이웃돕기 등 나눔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1월 14일까지 동화사 경례에는 10만송이 국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국화 전시와 법룡 종근스님의 달마 전시회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이지만 그동안 동화사와 대구 시민 들자님들과의 소통과 신뢰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부터 펼쳐질 승시축제도 만남, 나눔, 소통의 주제로 6일간의 축제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되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시축제는 배풍과 나눔, 그리고 친환경적인 어울림마당으로 품격과 재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현실에 요구되는 공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나눔의 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시축제 기간에 맞춰서 동화사 경내 10만송이의 국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국화축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승시축제도 즐기시고 동화사에 들리셔서 가족과 함께 국화사기를 한번 거닐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이고 또 대한민국의 명산 중의 명산인 이 팔공산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팔공산 산중 전통장서 장터 우리 승시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승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더욱 개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를 찾는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승시축제는 올해 처음 참석하게 됐어요. 저희 사랑시는 스님짜장은 교도소나 뭐 군부대, 뭐 무료급식소 이런 데를 주로 봉사를 주로 하는 데인데 여기 처음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한 1,500 그릇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